안녕하세요. 시원스쿨 스페인어의 제니입니다. 오늘은 스페인어의 기본이자 필수인 동사 변형을 들고 왔는데요. 앞으로 쉽고 간단하게 동사 변형을 익힐 수 있도록 매주 새로운 동사로 찾아오겠습니다. 외워진다, 외워진다, 동사 변형. 오늘의 동사는 아블랄입니다. 말하다 라는 뜻을 가진 규칙 동사죠. 스페인어의 동사는 여섯 가지 인칭에 맞춰 변화되는데요. 저희는 어근은 그대로 두고 어미의 변화에 주목해 보도록 하죠. 첫 번째는 요 아블로, 나는 말한다 가 되겠죠. 두 번째는 tú hablas, 너는 말한다. 세 번째는 3인칭 단수인 él, ella, usted habla, 그, 그녀, 당신은 말한다. 다음은 nosotros, nosotras hablamos, 우리들은 말한다. 그리고 그 다음은 vosotros, vosotras habláis, 너희들은 말한다. 여기서 틸데를 찍지 않으면 hablais 가 되어버리니까 꼭 찍어주세요. 마지막으로 ellos, ellas, ustedes hablan, 그들, 그녀들, 당신들은 말한다. 이렇게 hablo, hablas, habla, hablamos, habláis, hablan, 총 6개 형태로 변화하는 hablar 동사의 현재형을 알아보았는데요. 여기서 끝 나면 바로 잊혀지겠죠? 그럼 오늘 배운 아블라르 동사를 가지고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우리들은 스페인어를 아주 잘 말한다. 한국어는 주어, 목적어, 부사, 동사 순으로 문장이 만들어지지만 스페인어는 주어, 동사, 목적어, 부사 순으로 문장을 만들어요. 문장 순서로 한국어를 한번 다시 적어볼까요? 우리들은 말한다. 스페인어를 아주 잘. 스페인어의 어순대로 문장을 한번 적어보았어요. 이 문장을 스페인어로 적어볼까요? Nosotros hablamos español muy bien. 자, 여기서 우선 hablar 동사는 복수형 nosotros에 맞춰서 변형되었고, español은 스페인어라는 뜻을 가진 남성 명사예요. muy bien은 아주 잘 이라는 뜻을 가진 부사로 정말 많이 사용되는 표현이니 잊지 마세요. 그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Nosotros hablamos español muy bien. 잘하셨어요. 그럼 전 다음 동사와 함께 찾아올게요. 외워진다, 외워진다, 동사 변형. 차오!